네, 안녕하세요. 박설입니다. 안녕. 오늘은 동작구 흑석동에 제가 치과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. 아, 이거 오랜만에 스케일링 했는데 입안이 너무 아파요. 여러분들 스케일링 정말 이거 별거 아닌데 귀찮아서 잘 못 가는데 꼭 가셔야 됩니다. 저처럼 아픕니다. 진료 끝나고 나온 김에 밥을 먹고 가려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. 아,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거든요. 이 더운 날씨에 이상하게 매콤한 낙지 덮밥, 뭐 오징어 덮밥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. 특히 쭈꾸미나 낙지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 근처에 맛있는 집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흑석동, 흑석역 주변, 흑석시장 주위에는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간신히 찾아낸 낙지 덮밥 식당이 있더라고요. 제가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안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흔쾌히 촬영 허락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낙지 덮밥 이 더운데 더 맛있게 먹을 거야. 여기는 흑석시장 바로 입구에 있는데요. 리네 낙지라고 해서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더우시죠? 낙지덮밥 두 개랑 물국수 하나 주세요, 사장님. 네, 안쪽에 들어왔고 주문을 마쳤습니다. 여기도 약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없어요. 인터넷에서도 지금 공개가 거의 안 된 곳이네요. 뭔가 또 정보가 없는 곳에서 먹는 이런 또 설레임? 스릴? 기대감?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사장님, 음료수 하나 가져가서 먹어도 돼요?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꽝꽝 넣은 이 컵을 주셨습니다. 시원하게 한 잔 받으십시오. 시원하다. 한 잔 하겠습니다. 어우, 맥주 먹는 것 같아. 계란찜 2,000원이면 괜찮네. 제육볶음. 아, 이것저것 먹어볼 걸 그랬나? 여기 리니의 낙지는 흑석시장 안으로 오신다고 생각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한 걸어서 한 5-6분 정도면 왔거든요. 역에서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멀지는 않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이거 동치미 국수예요? 뭐예요? 아, 육수를 직접 만들었어요. 냉면 육수. 아, 냉면 육수 직접 만드신 거예요? 네. 우와. 아, 넣어서 나머지 양념에다가 국수 비빔면 그거는 뭐 냉면 양념장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야, 이거 우선 국수가 특이하네. 이거 행복한 자리 배정 중이다. 우선은 면은 국물에 넣어서 빨리 먹어버리고 먹어버리고 자. 됐어. 네, 그럼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양념에 밴 이 소면부터 매콤하네. 물국수 약간 냉면과도 약간 흡사한데 뭐 되게 이뻐요. 뭔가 깨끗해. 국물도 맑고 면도 맑고 오이, 무 이렇게 들어갔는데 되게 이쁘게 생겼어. 국물부터 먹어볼까. 물냉육수에 소면을 넣어서 물국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. 이 더운 여름에 너무 어울리는 맛이에요. 요 열무 물국수 위에 딱 얹어갖고 먹으면 아시죠?
이 친구들은 좀 이따 밥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열무의 시원함과 물국수의 시원함과 오이의 또 시원함이 합쳐서 쓰리 콤보, 3단 콤보로 너무 좋아요. 조금 이따 이제 또 먹다가 이것도 맵게, 화끈하게 맵게 먹고 또 먹고. 아, 이거 잘 왔다. 이따 밥 넣어서 먹기 전에 이렇게 우동통통한 낭찌 친구와 함께 먹어보려고요. 보시죠, 그 낙지. 어우, 부드러워. 제가 시켰지만 밸런스 너무 기가 막힙니다. 아, 여기다가 밥 남은 거 넣고 콩나물이랑 상추도 되게 푸릇푸릇 시원해 보입니다. 낙지 덮밥은 그래도 소스가 좀 여유가 있네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제육볶음에도 소스가 있고 좀 없고 막 그런 차이의 이제 스타일 있잖아요. 그런 서타일 아시죠? 이거 아시죠? 여러분들 슥싹슥싹. 어우, 신부인데 또 이거 아이고. 우동통한 요 낙지가 올라간 요 밥을 먹고 싶었어요. 썬네임 찍은 김에 한 입에 한 입만. 와. 진짜 최고다. 저 말이 필요 없이 다 먹게 되네. 그 경계에 있는 맵기야. 매운 거 매니아 분들한테 더 맵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, 땀이 조금 나지만 매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정도? 그러기엔 땀이 너무 많이 나나 내가? 더 행복한 거 뭐냐면은 나에게 남은 밥 요 하나를 또 여기다 퐁당해서 먹을 수 있다는 점. 이건 진짜 리얼 낙지 덮밥. 낙지와 뜨끈뜨끈한 이 밥만으로 이루어진 심플 이즈 베스트. 낙지가 질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막 힘없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해요. 색깔 보세요, 때깔. 완성이다 이거. 때깔 보세요, 액션캠 넣어도. 와, 맛있겠죠? 어머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맛있긴 하죠. 근데 이게 더 좋아요. 심플 이즈 베스트. 이거 낙지 비빔밥과 같은 느낌이라면 이 낙지 덮밥 리얼. 이게 더 불맛과 양념맛, 낙지 맛이 확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맛있다. 어, 이거 너무 최고다. 반찬들도 딱 보면 알아요. 사장님이 다 직접 하신 거야, 이거.
사장님, 이거 낙지덮밥 혹시 포장도 돼요? 낙지덮밥 하나만 와이프 볶아주려고. 네, 감사합니다. 또 와이프가 또 볶음밥 귀신이거든요. 진짜 귀신이라 사나? 삼겹살 귀신, 돈가스 귀신. 와이프가 이런 닭갈비 볶음밥, 철판 볶음밥, 낙지 볶음밥 이렇게 덮밥에 해서, 그래서 오늘은 해주려고요. 사장님께서 만든 요 낙지 덮밥에 제가 딱 집에 가서 김가루 넣고 한번 맛있게 또 만들어 봐야죠. 너무 해먹었다. 반찬도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? 네, 김치도 딱 다 하실 것 같아갖고. 어우, 해먹었다. 마지막에 너무 원샷 때려서 머리 띵했어요. 아니, 네. 네, 잘 먹었습니다. 병원에 들렸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, 정말 우연치 않게 먹고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왔는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미지의 식당에 온 듯한 느낌? 그 검색해도 이제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걱정 반, 설레임 반, 기대 반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. 물국수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지? 뭘까? 이렇게 궁금했는데 직접 만드신 냉면 육수에다가 소면 이렇게 먹었는데 그렇죠? 근데 너무 생각보다 잘 어울렸고 콩나물국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소면 주는 데는 엄청 많은 것 같진 않아요.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먹고 시작하니까 뭔가 하나의 뭐 서비스를 더 받은 듯한 느낌? 챙김을 받은 듯한 느낌이 좋았고 더운 날 갑자기 이렇게 매콤한 음식이 땡겼는데 맵찔인 저한테 딱 맵게 맛있게 먹고 가는 것 같아요. 볼 안에서 비벼 먹는 것도 맛있었지만은 큰 접시에다가 뭐 이런저런 야채 없이 오로지 낙지와 밥만 비벼서 먹었는데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요. 입안에 강렬했어.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중앙대학교 병원에 오시거나 이렇게 흑성역 들리시거나 아니면 중앙대학교 친구분들도 이렇게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멀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정말 우연히 왔다가 행복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고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. 안녕. 안녕. 잘 먹었다, 야.